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윤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대덕 우체국 행복 나눔 봉사단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75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5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생활용품은 관내 어려운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대덕 우체국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 윤인종 대표이사는 올겨울 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고생하는 농가에 기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장학회가 그동안 재능 나눔을 베풀어준 우수 봉사학교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서천 고등학교에 200만 원, 군내 초등학교와 시초 초등학교에 각각 100만 원, 조선가정학생과 장애인 가정학생 30명에게는 각각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